파이널 파이트는 1989년 캡콤에서 발매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당시 오락실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게임입니다. 1편의 성공으로 후속작과 외전 게임을 포함한 5개의 게임이 발매되었지만 1탄의 인기를 능가하지 못했죠. 90년대 당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은 테크노스 재팬에서 발매한 더블 드래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게임이었는데요. 미국에서조차 큰 인기를 누려 실사 영화까지 만들어졌고 충격받은 캡콤은 더블 드래곤을 벤치마킹한 단순한 버튼 방식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파이널 파이트를 만들게 되었죠. 더블 드래곤의 팔꿈치 어택 꼼수가 있다면 파이널 파이트엔 와리가리가 있습니다. 두 게임이 성공한 공통점이 단순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가성비라는 점이었는데요. 후속작부턴 이 꼼수를 없애버렸고 자연스럽게 유저들에게 잊혀진 공통점도 있죠. 훗날 캡콤도 이를 의식했는지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3에 와리가리를 필살기로 등장시킵니다. 파이널 파이트는 미국 영화들의 모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캡콤 CEO 치즈모토 켄조가 영화를 참고하라고 대놓고 지시했었는데요. 악당 조직에게 여자친구가 납치되어 구출하러 간다는 소재는 영화 스트리트 오브 화이어를 참고했으며 미국판 포스터엔 기존 주인공이 아닌 영화 속 모습을 그대로 넣기도 했죠. 영화 속 주인공인 톰 코디를 모티브로 코디가 탄생했고 흑인 경찰 에디를 참고해 게임 속 악당 경찰 에디가 만들어졌으며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악당 조직 매드 기어의 이미지들과 스테이지는 영화 워리어를 참고해 탄생했죠. 두 영화는 월터 힐 감독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파이널 파이트의 인트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원래 납치된 제시카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모습이었지만 검열에 걸려버렸고 이로 인해 당시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많은 인트로 버전들이 존재하게 되었죠. 매드기어의 악당 포이즈는 당시 파격적인 패션으로 큰 인상을 남겼고 훗날 스트리트 파이터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검열과 논란 속에 남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캡콤 USA에선 여자를 때리는 건 문제가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조장을 항의 받았다고 말하자 야스다 아키라는 홧김의 여자가 아닌 여장한 변태라고 변명했고 이 때문에 한동안 미국에선 남자로 인식되었죠. SF-판 파이널 파이트에선 중성으로 표기되기도 했는데 북미판에선 대놓고 남자의 모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마이티 파이널 파이트에선 진짜 여자이지만 중성의 형제가 있어 남자로 오해받는다는 설정을 넣어 유저들에게 더욱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더 나아가 오노 요시노리 프로듀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장을 했다고 발언해버려 충격을 주었죠. 현재는 캡콤도 이 설정을 즐기듯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공식적으로 성별이 미상이라 설정했고 30년간의 논란이 막을 내렸죠. 처음엔 진짜 여자였던 게 맞습니다. 코디의 메가크러쉬 기합 소리는 영화 이소룡의 정무문에서 기합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속 메트로 시티는 범죄 도시로 묘사되어 있으며 배경 스테이지를 보면 뉴욕임을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당시 뉴욕 지하철은 범죄의 일상이었고 슬럼화된 도시의 범죄율도 무척 높았던 게 팩트였죠. 파이널 파이트는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 1의 후속작이었습니다. 기존 제목은 스트리트 파이터 89이며 개발되던 중 패미콤의 만행으로 대용량 롬을 사용하기 어려워진 데다 스트리트 파이터 상표권을 가진 남코에게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결국 별도로 파이널 파이트가 되었죠. 하지만 오락실 세대 사람들은 아직 스트리트 파이터 89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와 파이널 파이터의 세계관은 공유됩니다. 파이널 파이트에서부터 이미 떡밥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스트리트 파이터 2와 파이널 파이트엔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부수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고 상자를 부수는 것들이 있죠. 마이크 해거의 기술은 장기 F와 똑같습니다. 훗날 해거와 장기 F는 레슬링 동문이란 설정도 붙었죠.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부터는 가이와 코디 그리고 매드기어 간부였던 롤렌토 소돔까지 등장하며 세계관을 합쳤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캐릭터들만 등장하는 대전 격투 게임이 존재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리벤지이며 포이즌이 단독으로 첫 등장한 게임이기도 하죠. 놀라운 건 포이즌이 코디를 짝사랑한다는 설정과 파이널 파이터1에서 죽었던 벨가가 좀비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픽은 물론 밸런스도 엉망인 최악의 게임이라 평가받으며 캡콤에서도 흑역사로 치부하는 작품이죠. 포이즌과 같은 외형을 가졌지만 머리 색깔만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록시입니다. 포이즌과 아무런 혈연 관계는 없으며 매드기어가 와해된 후 아비게일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착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프로 레슬러로 활약 중인 휴고는 파이널 파이트로 먼저 데뷔했었는데요. 첫 등장 당시엔 단순 졸개로 등장했고 모티브는 앙드레 더 자이언트입니다. 보스로 등장한 비슷한 거구들은 앙드레라 불리는 별개의 캐릭터들입니다. 색깔만 다른 앙드레들은 놀랍게도 전부 가족들이죠. 앙드레와 휴고가 똑같이 생겨 많은 유저들이 같은 캐릭터로 보자 현재는 공식적으로 파이널 파이트 속 휴고는 모두 앙드레이며 휴고는 별개라고 캡콤이 설정을 바꿨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로 등장하는 소돔은 미국인입니다. 과도한 와페니즈 성향을 가졌으며 일본인처럼 생기지 않은 외모가 콤플렉스라는 설정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에 등장한 1P와 2P의 색상은 마리오와 루이지의 색상을 패러디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의 보스로 데뷔했던 롤렌토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타잔에 등장한 존 클레이튼을 모티브로 탄생했습니다. 무신류 계승자인 가인은 미국인입니다. 처음엔 일본인이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3에서 미국 태생이라고 나와 설정이 꼬여버렸고 현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대부분 로즈와 커플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인은 약혼녀가 있습니다. 캡틴 코만도에 나오는 닌자쇼는 가이의 후손이며 스트리트 파이터 6 신캐릭터 킴벌리는 가이의 제자이죠. 제로에 등장한 코디는 뜬금없이 탈옥수로 등장하는데요. 살인 누명을 쓰고 부패 경찰 에디에게 체포되었다는 설정이었지만 파이널 파이트 리벤지 게임이 망하는 바람에 묻혔고 평화를 적응 못해 난동부려 감옥에 갔다는 설정으로 유지됩니다. 대놓고 탈옥해도 경찰들이 체포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시장인 마이크 해거가 비호해주고 있다는 설정이며 훗날 코디가 해거에 이어 시장으로 당선되는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죠. 해거의 딸이자 코디의 연인 제시카는 코디가 싸움에 미쳐버리자 충격받아 헤어졌고 프랑스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는 설정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도 제멋대로인 남자이죠. 마이크 해거의 모티브는 WWE 프로레슬러 제시 더 바디 벤츄라입니다. 실제 벤츄라도 프로레슬링을 은퇴한 뒤 미네소타 주지사가 되었으며 프레데터 영화에도 등장하는데요. 게임 속 해거도 프로레슬러 그리고 영화배우로 큰 인기를 얻어 메트로시티 시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가 나오기 전 파이널 파이트와 스트리트 파이터가 합쳐진 애니가 있었습니다. 미국 TV판 스트리트 파이터이며 파이널 파이트 게임과 똑같은 전개에 류와 켄이 합류한 에피소드를 선보였죠. 파이널 파이트 컨티뉴 장면에서 코인을 추가하지 않으면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을 넣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호응을 받자 스트리트 파이터 2와 캐딜락 다이노소어, 퍼니셔, 삼국지 천지를 먹다 해도 급박한 컨티뉴를 추가해 많은 코인을 쓸어 담았습니다.